나는 왜 가난할까? 지금 나의 가난하고 비참한 처지가 나쁜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며 많은 사람이 그저 나쁜 운과 환경, 다른 사람만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350명이 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톰 콜리의 저서 습관이 답이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난한 사람들 128명을 조사해서 알게 된 가난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박. 도박을 다른 말로 하면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성공을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계획 그리고 불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는 생각에 현혹된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도박에서 승리할 확률은 아주아주 희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어떠한 벼락 성공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2. 과음. 당신은 술을 얼마나 마시는 편인가요? 연구조사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의 54%는 매일 두 잔 이상의 맥주나 와인 혹은 다른 술을 마신다고 답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가난한 사람 중 60%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크게 취한다는 점입니다. 음주하면 뇌세포 속의 신경수용체를 막아 오작동하게 하거나 전혀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데요. 이는 기억은 물론이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는 칼로리 섭취도 크게 늘리고 시간이 지나면 과체중과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예 끊는 것이 좋습니다. 3. 과도한 TV 시청. TV가 생긴 이래로 집에 있으면 당연하게 TV를 틀어놓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중 77%는 매일 1시간 이상 TV를 본다고 합니다. 반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중에서 67%는 TV 시청 시간이 하루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TV 시청은 명백한 시간 낭비이며 TV 시청으로 인한 무기력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비롯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SNS가 TV 시청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가난해지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영상만 선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것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특징입니다. TV 시청과 같은 시간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4. 부정적 태도. 당신은 평소 부정적인 편인가요? 긍정적인 편인가요? 가난한 사람 중 78%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는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인생에도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끼어들게 됩니다. 뇌의 망상활성계와 해마는 생각과 부합하는 실체를 제공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이 생각이 망상활성계와 해마의 지시에서 돈이 없도록 만듭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으로 당신이 계속 가난하게 지내도록 망상활성계와 해마를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당신의 뇌는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재정상태나 삶의 환경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사라지고 말죠. 당장 삶이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당신의 사고를 프로그래밍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망상활성계와 해마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5. 책을 읽지 않는 것. 당신은 여유시간이 생기면 독서와 TV 시청 중 어떤 걸 하시나요? 가난한 사람 중 92%는 배움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공하려면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은 매일 하는 독서와 스스로 하는 학습에서 나옵니다. 이미 수많은 백만장자 부자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 자기개발을 위한 독서에 힘써야 합니다. 6.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림. 당신의 인간관계는 건강한가요? 가난한 사람 중 단 4%만이 성공지향적인 사람들과 친분이 있으며 나머지 96%는 부정적이고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다고 합니다. 해로운 인간관계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변이 항상 소란스러운 사람, 나쁜 습관을 지닌 사람, 부정적이고 우울해하고 불행해하고 비관적인 사람,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항상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자기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 인맥의 중요성을 잘못 이해하고 해로운 인간관계까지 끌어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해로운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을 가까이 해야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입니다. 7. 인생 무계획. 새해에는 꼭 1년 계획을 세우듯 인생에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중 무려 95%는 인생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인생을 그려보고 그 인생을 이루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막연하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목표도 좋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계획이 없는 인생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 버는 돈보다 많이 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쓴다면 믿어지시나요? 가난한 사람들의 95%는 저축하지 않고 대부분은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은퇴 자금도 자녀의 대학 학자금도 기회를 대비해 뭔가를 준비할 자금도 없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88%는 신용카드 빚이 540만 원이 넘으며 돈이 많은 사람보다 할부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축하지 않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결국 가난해지고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할부를 즐겨 쓰는 습관을 버려야 비로소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보일 것입니다. 9.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 건강도 가난함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난한 사람 중 77%는 운동하지 않으며 97%는 매일 정크푸드를 먹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일주일에 3에서 4회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하고 매일 치실을 사용하지 않으며 단 것을 자주 먹고 수면시간은 7시간이 채 안 됩니다. 가난해지는 건강습관은 불운을 만듭니다. 불운은 결국 가난해지는 습관, 가난해지는 행동, 나쁜 결정에서 오는 부작용과 같죠. 또한 이는 당뇨, 심장질환, 암, 고혈압 등 각종 병과 장애로 이어져 평생 가난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해지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세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9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습관을 대체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자 233명의 공통적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 습관 1.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 페이스북과 구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집단주의입니다. 집단주의는 인류 초기부터 생존을 보장해 주었기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리와 섞이고 싶어 하고 집단의 일부가 되려고 하죠.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피하려고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싶다면 진짜 시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존재하는 집단에 속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단을 만들고 사람들을 당신의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기존 집단은 당신이 더 큰 목표, 인생의 꿈,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낌새를 눈치채는 순간 당신에 대한 공격을 가합니다. 성공할 확률이 낮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이죠. 집단에 굴복하지 않고 끈기 있게 추구하는 바를 이루려면 대세를 따르는 대신 나만의 길을 걷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자 습관 2. 할 일을 절대 미루지 않는다. 미루는 것도 습관입니다. 미루는 습관이 있으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변수는 아주 많지만 할 일을 미루는 것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큰 변수입니다. 일을 미루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의 신뢰를 해치고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며 고객이나 단골 등과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할 일을 미루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해보세요. 1. 해야 할 일 작성하기. 목표와 관련된 할 일과 목표와 무관한 할 일로 나누어 적습니다. 2. 매일 5가지 일 끝내기. 해야 할 일 목록에 하루를 마치기 전에 완수할 5가지 일을 포함합니다. 직장 업무와 무관해도 좋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3. 업무 마감일을 설정하고 알리기. 마감일을 설정하고 그 업무의 완수에 영향을 받을 관련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일을 완수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4. 책임감을 주는 파트너 만들기.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당신이 과제를 완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만듭니다. 책임감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은 단지 해야 할 일에서 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5. 당장 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잔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행동에 변화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하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자 습관 3. 질 좋은 수면에 투자한다. 어떤 것에 시간을 투자하면 그 시간은 영원히 사라지고 절대로 재생되거나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 귀중함을 느끼지 못하곤 하죠. 그래서 휴대폰이나 TV 등 쓸데없는 활동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꿈과 목표를 위해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을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수성가한 100만장자 중 89%는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질 좋은 수면은 뇌의 기능을 높이고 영감을 얻게 하기 때문에 성공의 필수 요소와도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질 좋은 수면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부자 습관 4. 세상의 모든 책이 멘토가 된다.
부자들은 지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하고 직장으로 출퇴근할 때 교육 관련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죠. 가난을 이기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전기에는 배워야 할 인생의 교훈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주인공들의 사고방식, 도전, 성공과 실패 등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멘토가 되어줄 것입니다. 역사책도 좋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승리와 실패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나침반처럼 당신을 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멘토와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독서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당신에게는 인생의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의 환경에 얽매여 평생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책 습관이 답이다는 233명의 부자와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알려줍니다. 또한 부자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21일 습관 바꾸기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하루하루 성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하나씩 인생에 추가하면 누적 효과가 생기죠. 즉 습관을 쌓는 것은 성공을 위한 투자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해지는 습관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습관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삶에서 특별한 삶으로, 평범한 사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서민에서 부자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부터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세요.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